이염식기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에서 그 수레가 광대에서 온갖 보물로서 꾸몄고 등등 했는데 또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자면은 또 그 위에 장설 펼쳤다. 무엇을? 헌계. 이건 이제 일산. 또 여러 가지 장막, 커튼 같은 거, 그리고 일산 같은 것을 펼쳤어. 수레 위에다 이제 그런 그 일산을, 아주 멋진 일산을 펼쳤고, 여기 진기잡보로서 또한 진기한, 아주 진기한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 음식지라 잘 음식했다, 잘 꾸몄다. 그 수레를 이렇게 잘 꾸몄어요. 지금 무슨 벤츠 자가용이 좋았나요? 아무리 잘 꾸며봐야 여기 설명에 100분의 1도 못 미쳐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수레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도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시겠습니다. 우어기상에 또 그 수레 위에는 그 말이요. 우어기상에 장설 헌계 하되 장설 펼치고 시설했다 하는 뜻이죠. 헌자가 천막 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헌계하되 여기 진기잡보로 또한 진기한 보물로서 진기잡보로 이염식지하되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옆에까지 있는데 보성결학하고 수제화영하며 중부완연하고 안치단침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성결학하고 수제화영하며 중부 완연하고 안치 단침하며 그렇습니다. 보성 보석으로 된 노끈 끈 줄을 또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쳤죠.
그것도 하나의 그 장엄입니다. 우리 도로에 가면 이제 줄을 이렇게 쳐놓은 데도 있죠. 그냥 뭐 세 줄로 친 게 아니에요. 아주 보석을 많이 그 장엄해 놓은 그런 그 끈입니다. 그런 끈으로서. 서로 이제 얽어가지고 걸쳐놓고 수제 화영하며 여러 가지 꽃다발을 갖다가 드리웠으며 수레를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꽃다발. 이게 이제 뭐 보살행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다발을 드렸고 중부 왕여야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자리들 또 깔고 앉아야 되니까 완연 아주 좋은 그 돗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첩첩이 깔았다 하는 것입니다. 중부 첩첩이 깔고 거기다 이제 돗자리만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단침이 있어야죠. 벽에 아주 간사하게 생긴 아주 붉은 벽에 같은 것을 딱 안치해 놓은 거라 보료라고 하나요? 보료. 기가 막힌 보료를 깔고 그 보료 옆에 이제 벽에도 있고 뭐 그런 장엄들 옛날에 아마 그 인도에 부자들은 이렇게 화롭게 살았나 봐요. 그래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썼겠죠. 그런 것 그런 데 대한 그런 상식이 없다면 이렇게 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불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이제 주석을 많이 단 그런 그 책들이 있는데 옛날에 주석을 많이 단 책인데 여기는 뭐 사무량시입니다. 보시다, 뭐 지계다, 인욕이다, 정진이다, 자비다, 희사다 뭐 이런 것을 갖다 여기다 이제 배대를 해요.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이다, 십바라밀이다 뭐 그 중생들에게 베푸는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 가지 선행이다, 또 뭐 기타 84,000 바라밀이다, 선정이다, 지혜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붙여요. 주석을 이제 달기 좋아하는 이들은 옛날에 보면 그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그 한 줄. 보성결악하고 보배 줄로서 걸치고 보배 줄을 걸치고 보성교락하고 수제 화영하며 드리우다 꽃다발을 드리우고 수제 화양 수제 화양하며 수제 화양하며 중부 반연하고 뭐 카펫 같은 거 있죠. 그쪽으로 카펫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그런 좋은 아주 카펫을 잘 만든 카펫을 겹겹이 깔았다는 뜻이겠네요. 완연이라는 게
카페치란 뜻이구만. 중부 완연하고 안치 단침하며 안치했다. 붉은 보료를 갖다가 두었다, 안치했다. 단침하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줄 밑에 한자 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 배구하니 부세 충결하며 형체 주호하고 유대 권력하며 행보 평정하고 기질 여풍하며 거기까지. 그 수레를 꾸민 것은 높고 크고 뭐 온갖 보석으로 장엄을 하고 뭐 위에 그 일산을 달고 뭐 보료를 달고 꽃다발을 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끄는 흰소가 있어요. 대배구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보면 가이배구하며 하니 그랬어요. 흰소로서 멍해를 했으니 흰소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흰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색은 피부의 색깔은 충결하고 아주 충실하고 결 막다 이 말입니다. 맑을 결 아주 맑고 충결. 그 다음에 체형은 주호라. 생긴 것은 아주 아름답게 좋게 생겼다. 그 소도 잘생긴 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소 장사들은 소 관상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싸움 하는 데는 또 보면은 힘을 쓸만한 소가 아닌가 그런 걸 전부 평가를 다 하고, 말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소도 그렇지만은 말도 말은 더 해요. 오히려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피부색은 어떻고 뭐 다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그 전에 강아지를 내가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강아지를 저기 저 네오람에 있는 강아지를 잘 유혹을 해가지고 내 방에까지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방에서 한참 있었어. 거기서 이제 뭐 저녁 자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그 네오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그 개 얼굴이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잘생긴 개하고 못생긴 개하고 눈에 들어오는 거야. 개 얼굴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그 개는 참 잘생겼어. 지금 생각해도 그만한 개를 못 봤어. 아주 사납고 그랬어요. 막 스님들도 와도 나선 스님은 막 사정없이 그냥 물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소 배구에 대한 어떤 형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좋고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뭐 빠르기가 바람과 같다 그렇잖아요. 형체가 주호하다. 아주 튼실하게 잘생기고 유대 근력에 큰 아주 근력이 있어. 힘이 좋아. 큰 수레를 끌려면 힘이 좋아야죠. 그리고 행보가 평정이라. 가는데 평탄하게 그럼. 차도 그렇죠. 조금 이제 괜찮은 차 타면은 차가 아주 나가는 게 아주 편안하게 나가는데, 조그마한 차는 보면 타그닥 하고 장거리 가기 어렵죠. 장거리 가려면 조금 괜찮은 차, 무거운 차를 타야 그 평탄하게 나갑니다. 여기 힘도 좋고 이 수레도 크고 좋고, 거기다 또 소가 워낙 아주 튼튼하고 힘이 좋은 소니까 행보가 평정해. 행보하는 것이 아주 평탄하고 똑바르게 쫙 간다 이 말이야. 그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승차감이 좋기만 한가? 기질이 여풍이라 그랬어요. 그 빠르기가 빠를 질자에게 병질자도 되지만 빠를 질자거든. 그 빠르기가 바람처럼 빠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뭐 세상에 자가용이 어찌 그리 바람처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도 바람보다 훨씬 늦거든요. 기질이 여풍이라 그래서. 이야, 대성불교는요. 대성불교는 무엇이 부처냐? 부처님이 뭐냐? 소승불교에서는 삼아승지업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수행해도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다시 태어나서 또 수행하고 다시 태어나서 또 수행하고 이렇게 천상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려면 이거는 뭐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수억만 년의 세월이 흘러야 된다 그러거든. 그게 이제 소승불교 교리예요. 대승불교는 뭐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이 곧 부처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문 말하고 듣고 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부처다. 그 능력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은 무의지능이야. 차별 없는 참사람이야. 남자로서 듣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서 듣는 것도 아니고 스님으로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어. 그게 차별 없는 진짜 본 마음이야. 진여불성이라. 진여사성이라고. 그러면 성불이야 바로. 그게 부처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성불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대성불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 하루아침에 되잖아. 기풍이 여지, 기질이 여풍이라.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뭐 길게 시간 끌 거 없어요. 열반, 열반이 뭔데? 우리 참마음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그럼 열반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열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잖아요. 그래 대성불교하고 그 일반 그 소승불교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집에 있는 그런 그 선이 깔려 있는 전화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대성과 소성을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쉽게 들었다고. 아, 거기까지 우리가 쓰시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히 배구하니 힘소로서 힘소로서 멍해를 했으니 배우하니 구세기 구세기 충결하며 피부색이 토실토실하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형체가 주호하고
주하고 유대 근력하며 행보가 평정하고 기질이 예풍하며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으며 부처 간단한 거예요. 열반도 간단하고 그런데 그 초기 불교에서는요 이런 거 꿈에도 이야기 못합니다. 듣고 보고 하는 그 능력이 부처다. 그게 법신불이다.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무 경전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다 복종하야 이시 위지하며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다 복종하야 이시 위지하며 거기까지.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또 이제 길어져요. 그래 그 술에 장음도 잘 돼 있고 술에를 끄는 배구도 그렇게 훌륭한 배구가 멍해를 했고 빠르기가 바란 것 같다. 그러면 좀 어디가 부족하잖아요.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또 이렇게 소를 몰고 가는 그 시중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타고 가야 되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중도 들고 또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런 그 시중 듣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우다 복종이라 복종은 이제 시중 듣는 사람이죠. 종복자지만 뭐 그 옛날에는 종이라는 말을 했지. 지금은 이제 시중 듣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그 시중 듣는 사람들이 이 시위지라 참 시위를 하고 있어. 주변에서 아주 뭐 저분이 뭐 물이 필요한가 아니면 무슨 신발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일일이 살펴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막아야 되고 햇빛이 쪼이면 햇빛을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가지고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것도 또 이제 37조도품으로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쓰겠습니다. 우다 우다 복종하야 오늘 아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다 복종하야 이시위지하며 이시위지 너라 그래 돼 있네. 이시위지 시위를 하고 있더라.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더라. 시봉을 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소이자오 시 대장자가 재부 무량하여 종종 재장이 실계 충일이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이자오 시대장자가 재부 무량하여 종종 재장이 실계 충일이라. 거기까지. 옆에서 이제 쭉 그동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소이자 하오, 소이자가 하오 그래요. 여기 금강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 말이죠. 소이, 까닭이 무엇이냐. 시 대장자, 이 큰 장자, 거부 장자께서 재부가 무량이야. 재산의 부유함이 한량이 없어. 도대체 재산이 얼만지를 몰라. 그 전에 뭐 부산에 여기 땅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이 어디인지 다 모른다 하듯이. 재부가 무량이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재부가 재산이, 한량이 없어. 정말 무한해, 무한. 종종 재장에 가지가지 여러 창고에, 그 말이요. 창고가 뭐 수만 개 창고가 있는데, 가지가지 창고가 있어. 금창고, 은창고, 무슨 뭐, 옛날 골동품 창고.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창고들 속에 실개충일이야. 전부 가득가득 차가지고 넘쳐. 뭐, 금이면 금,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무슨 뭐 칠보면 칠보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창고가 엄청 넓은데 조금씩 있는 게 아니고 넘쳐나 충일이잖아. 넘칠 일자잖아요.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은데 뭘 못해주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소이자하오. 소이자하오.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이자하오. 시대 장자가 시대 장자가 재부 무량하여 재산이 한량이 없어서 이 넉자 좋죠. 재산이 한량이 없다. 여러분들 재산도 한량이 없습니다. 한량 없는 것을 못 찾아서 그렇지. 예. 엿보지 못해서 그렇지. 예. 사실 한량이 없어요. 그런데 꼭 그 무슨 숫자로 계산되는 재산을 염두에 두니까 한량이 있는데 하고 그러지. 예.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네. 예. 쪼들린다. 예. 아, 대승 경쟁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거 가지고 즐기고 살아야죠. 이게 전부 어느 한 구석, 우리 사람들의 한 구석을 두고 하는 소리지 엉터리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제 하루 종일 뭐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온갖 거 다 분별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춥고 더운 거 꽃피고 세우는 거 다 알고 감지하고 무슨 가족들하고 또 뭐 마음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해서면서 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또 실컷 그렇게 또 사랑 분별하고 마음을 써도 또 내일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많고 부유만득인데 뭐가 또 부족하단 말이야. 어제 그렇게 많이 썼잖아. 끝도 없이 썼잖아. 오늘도 끝도 없이 쓰고.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좀? 제법 무량이야. 창고마다 가득 있다. 눈 창고, 귀 창고. 눈으로 본 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아온데 그 본 것마다 전부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귀로 들은 창고, 귀 창고에도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 대성경제 이렇게까지 우리를 확연히 이해하도록 해주니까 실계충일이라. 충만할 충자, 넘칠 자, 충만해서 넘쳐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써도 써도 다음이 없고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